안녕하세요. 28살 지방대 건축공학과를 나온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계기는 컴퓨터 관련 업무를 좋아하여 구조설계 일을 하고 싶어서 자격증 공부에 도전하게 되었고요. 합격 소감은 합격 이후로 취업에 대한 부담을 덜하게 되어 여유가 생겨 뿌듯합니다. 향후 저는 앞서 말했듯이 건축기사를 활용하여 구조설계 사무소에 취직할 것이며, 추후에는 건축구조기술사까지 도전할 계획입니다. 실기 문제 중에서 적성 파트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실기 공부를 하기 전에는 구조 파트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적산에서 계산 문제 풀이가 더 길어서 힘들었습니다. 문강에서의 풀이법과 책의 풀이법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풀이 방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한번 강의로 보고 풀이법을 이해했을 때에는 안 보고도 풀 정도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기를 공부하실 때에는 시간 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인강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면에 실기 공부 시간은 확실히 부족한데요. 인강은 무조건 일주일 안에 다 끝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나머지 시간은 인강을 보고 밑줄 치고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써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치르고 다음날 일요일 하루만 쉬고 바로 실기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별도로 노트 정리를 따로 하지 않았고요. 시도는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책 한 권에 다 정리했습니다. 제가 했던 공부법은 계획을 세우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25분 공부, 5분 휴식입니다. 저는 집중력이 많이 부족하고 게임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오랜 시간 공부할 수 없는 걸 알았고, 공부하는 중간중간 게임 생각 때문에 책 한 권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1월 초에는 발가락을 다쳐 깁스를 한 탓에 집 밖을 나갈 수도 없었고, 집에서 공부를 했었고, 발이 다 나았을 쯤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 근처 도서관도 닫힌 상태라 또 다시 집에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 아주 짧게 25분씩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획을 마무리했으며 보상심리를 이용하여 게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계획 내용을 마무리했으며 빨간 줄로 쭉 그어서 항상 진행 상황이 티가 나게 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못하게도 했습니다. 제가 했던 계획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전, 오후, 저녁 세 파트로 나누어서 그걸 또 여섯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 한 부분은 빨간 줄로 그어서 진행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최종 목표는 필기 5개년 5회독, 실기 20개년 10회독이었습니다. 계획은 항상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짜야 하며, 실기를 공부할 때는 무조건 쓰고 말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배우라 강의를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요한 부분 체크를 간결하고 빠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독학으로는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사 공부는 인강을 통해 중요한 부분을 빠르게 체크를 하고 체크했던 부분과 문제 풀이를 함께 다이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공정 문제나 적산 구조 문제 등은 혼자서 이해하려면 엄청 힘들었을 부분들입니다. 실기 공부는 혼자서 이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강을 통해 빠르게 이해를 가져가고 남은 시간을 반복을 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부 계획은 공부 시간보다는 공부량을 기준으로 잡았으며, 제게 주어진 시간을 제가 원하던 목표치의 공부량만큼 적절히 분배하여 공부했습니다. 필기는 5개년 5회독, 실기는 인강을 일주일 만에 끝내고 남은 시간 20개년 10회독을 했습니다. 건축기사가 필요한 이유는 건축업계에서는 있어야 평균이고 없으면 치명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업계분들은 기본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휴식은 중간중간 무조건 필요합니다. 일주일 중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하고, 저처럼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부 중간에 게임하셔도 됩니다. 계획 세우신 것만 달성하시면 됩니다. 그날 계획은 못하실 때도 있는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못한 만큼 그 주 남은 날에 적절히 공부해서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필기 합격 후 실기 시험까지 기간은 엄청 빠듯한데요. 필기 가채점 후 다음날 하루만 휴식하시고 바로 실기 인강 들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